삼성 쳤죠. LG 쳤죠. 대한항공 쳤죠. 어제 타멘탐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타멘탐스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닙니다. 거기를 쳐버리면 일자리가 싸그리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 삼성, LG, 대한항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멘탐스까지 친절하십니까? 그에게는 기업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면, 인민민주주의 정책으로 보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면 기업이란 기업은 싸그리 없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삼성 치고 LG 치고 대한항공 치고 마지막 타멘탐스까지 친 것입니다. 이제 또 어디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국가 부도납니다. 이러다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고 대한민국 일자리 없어집니다. 청년들 돈 10만원 20만원 준다고 만족해 하지 말고 대기업을 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형태로 주시오. 삼성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삼성 외국으로는 이미 본사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삼성 일자리가 수만 개가 없어질 것입니다. LG도 옮기고 대한항공도 옮기고 중소기업까지 나와버리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한민국 국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 박정희는 것 때문에 다 살려놨더니 문제는 마치 이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입만 열면 특검 했던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입만 열면 특검 했던 자들이 문재인 아닙니까? 근데 왜 드루킹 게이트는 특검 안 합니까? 지네들이 좋아하는 드루킹 게이트 특검해가지고 적폐 청산해야죠. 적폐 청산한다면서요. 근데 관행이니 어쩌니 저쩌니 문재인의 수준이 거기 빠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특검 하는 자들 어디 갔는지 추미애는 물론이고 문재인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서 문재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어떤 불법을 써서 대통령이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문재인도 감옥에 쳐놔야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갈 때 문재인 지나 안 들어갈지 생각했나 보죠. 드루킹 게이트 다 드러나면은 문재인부터 감옥에 쳐놔야 됩니다. 적폐청산 떠들던 자들, 문재인이 적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입니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적폐입니다. 그렇게 특검을 좋아하는 자들이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이게 무슨 이중자 때입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불법 선거 즉각 특검하라! 이슬같이 기꺼이 주길